마지막 시간이죠. 화이팅 하시고. 근데 마지막 시간이 좋아요. 집에 갈 생각하니까. 저희도 똑같아요. 남들하고. 그래서 교재로 가시면은 그 페이지로 가시면 125입니다. 125로 가시면은 현금 흐름 수지 측정에다가 별표를 3개 쳤죠. 이거는 무조건 뜹니다. 100% 나옵니다. 100%. 가공기 용수는 100% 나와요. 나오고 넘기시면 이제 영업 소득세라는 것도 이 저자분이 이제 그 내용은 안 했지만 세대이감, 자 우리가 순대이감 세대원감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서 한번 다시 갈게요. 자 천천히 갈게요. 여기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일단 현금흐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자 20억을 총투자액을 투자했습니다. 총투자액이고 20억 총투자했고 그 다음에 지분은 자기 돈이죠. 지분 투자액은 지분은 내 돈이고 저당이 은행한테 빌린 거죠. 저당 투자액, 저당 대부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죠. 그래서 운영의 현금 수지와 처분, 취득, 운영, 처분. 그래서 운영은 여러 번, 처분은 딱 한 번. 자, 땅은 지대를 받고 우리가 건물은 임대료를 받죠.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하고요. 이걸 또 자본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나가네 현금 수지를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영업 수지 계산이 있죠. 영업 수지. 영업 수지도 맞고 이 수지가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영업 현금 흐름. 현금 흐름도 맞고 계산. 그래서 얘가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임대 단위수. 그래서 임대 단위수가 만약에 25칸이다. 이렇게. 그래서 25칸에 하나에 채웠을 때 임대료가 100원이라면 뭐 한 2,500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또 저렇게 계산을 하면 힘드니까. 가공기 유용순이죠. 그래서 자, 가공기를 유용순이 만들고 용순이 만들고 부세하니까 영세해집니다. 부세 영세. 자 가가 뭐죠? 가는 총소득 조소득도 맞죠? 총도 맞고 조도 맞고요. 그 다음에 책 위주로 가볼게요. 책은 공실 및 불량무채라고 돼 있죠. 자 공실 및 불량무채. 이 불량무채액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충당금이라고도 하고, 자 이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도 해요. 회수 불가능한. 그래서 회수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영업의 수익이죠. 그래서 기타 소득이 임대료 외에 영업의 수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딱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다른 용어로 쓰이는 것도 참 중요해요. 영업의 수익. 주차비 같은 영업의 수익. 자, 그럼 나오는 게 이제 유효 총소득이 되겠죠. 조라고 해도 되고요. 총소득. 조도. 영업 경비를 빼죠. 빼고 그럼 순영업 소득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고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죠.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더한 겁니다. 원리금. 원금 플러스 이자. 자, 그러면 세후가 되어 세전이 돼요. 세전 현금 수지가 되고 그다음에 영업 소득세를 뺍니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가 되죠. 세후 현금 수지. 현금 수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처분 시와 같이 가려면 경비부터 내요. 경비부터 내고 그 다음에 빚값죠. 부채가 빚이잖아요. 빚값고 세금 낸다. 세금 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비를 빼면은 그냥입니까? 순이라는 게 나옵니까? 부채를 빼면 세전이 나오고 세금을 빼면 세후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요 순서가 맞아야 돼요. 맞아야지만 이따 매각도 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빼는 거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따라서 비비세. 비비면 제 살이 빠지죠. 그죠? 그래서 총순전후는 우리가 전체적인 총소득은 경비를 안 뺐고 수소를 뺐고 자 얘는 빚을 안 뺐고 세전 빚 뺐고 세후 영업소득세까지 다 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인데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근데 반드시 크지는 않습니다. 자 얘는 반드시 커요. 왜냐면 경비는 필요 항목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크지 않습니다. 그죠? 빚이 없을 수 있고 적자일 수도 있으니까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영업경비에 별표쳐 있어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포함되는 거는 재산세 들어가죠. 재산세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화재보험료,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들어가는데 자 우리가 공부 감소하면 되죠.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부 감소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공실 및 불량 부채는 그냥요 미리 빼줬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나중에 빼줄 거고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건물의 감가입니다.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는 건 건물의 감가는 현재의 실제 현금흐름입니까? 장부상입니까? 현금흐름 분석이 제외되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잘 쓰셨는데 공이 뭐죠? 공실 및 대선충당금이라고 쓰셨죠? 네, 부채 서비스 공부 감 감가상각비 소 소득세죠. 자본유지세도 양도소득세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와 소유자 급여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공부 감소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이 있었죠. 순대감이 아시죠? 순대를 네가 다 처먹다니 감이 그죠? 그러면 순소득에다가 뭘 더하죠? 대체충당금. 그다음에 감가와 이자를 빼죠. 그래서 감가상각분하고 건물의 감가상각과 이자 지급분은 그냥입니까? 세액공제가 됩니까? 되죠. 그래서 순대를 빼줘요. 가미를 빼줘요. 가미. 그래서 가미 겁도 없이 세액공제가 되다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세소득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죠. 세대원감이라는 자체는 감정평가 시험 문제만 나왔습니다. 감가만 뺀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영업소득세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따가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각현금흐름이라는 게 있죠. 저 순서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복귀액이라고 하거든요. 지분이 어떻게 돼요? 양도 때 복귀되죠. 지분복귀액 계산. 그래서 매각현금흐름이라고 합니다. 매각현금흐름. 그래서 지분은 그냥요 내 돈이에요. 그럼 내 돈이 취득 때 들어갔다가 처분 때 내 돈이 들어오죠. 그럼 25억의 매각대금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 매각대금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가 밑에 매도가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가격이 들어가요. 자 이걸 총 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예상 매각하는 금액 매각대금. 자 그럼 아까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죠. 이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매도 경비부터 내고 그러면 순이라는 게 나오죠. 순매도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상환 저당 잔금이죠. 쟤랑 틀립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 되고요. 세후가 되어 세전이 돼요.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죠. 세전 지분 복귀액이 되고 자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합니다. 자본이득세 빼주고 그러면 세후가 되죠.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위에 게 큰 편이죠. 자 얘도 100원에서 10원 90원 10원 80원 10원 70원이면 위에 게 커요. 근데 매도경비는 위에 반드시 큰데 자 보세요.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잔액이 안 넘고 양도 차이가 없을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천천히 갈게요.
자, 이게 다 기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문을 다 보겠습니다. 37번. 자, 갈게요. 부동산 운영 수지 분석에 관한 서입니다. 틀린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유형순. 그러면 순은 뭐에서 뭘 뺀 거죠? 요에서 경비를 뺐다 그랬지, 뭐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막 이게 안 맞잖아요. 완전히 틀려버린 거죠. 동감하십니까? 자, 가능 청소득은 아까 단위 면적당 초정된 임대료에다 임대 면적을 곱했죠. 자, 유효는 가능해서 뭘 뺐어요? 공신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한 금액이고, 자, 세전은 뭐에서 뭘 뺐어요?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세후는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 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기출이거든요. 그죠? 정답은 3번. 자, 38번이 작년 문제인데 어렵지 않아요. 순소득은 유효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했죠. 영업경비는 광고비, 전기세, 수선비 들어가죠. 세전은 지분투자 계속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볼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자, 순소득까지는 빚을 안 뺐기 때문에 총순까지는 무슨 투자죠? 총투자입니다. 얘는 지분투자로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지분투자로 간다는 건 맞죠? 그래서 지분투자로 간다는 건 맞는데,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가산한 겁니까? 부채 서비스를 차감한 거죠. 뺀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3번이 틀었죠. 그렇습니다. 자, 세전 지분 목격액은 자산의 순매각 금액에서 미상한 저당 잔액을 차감했죠. 네. 지분 투자의 몫으로 되돌아온 금액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보유 시 대당 분석의 운용으로서 나온 소득과 처분 시 나온 소득이 자본이득이 되겠죠. 정확합니다. 자, 오른쪽 들어가볼게요. 39번의 정답은 4번이죠. 네. 순소득과 세전은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도 있다. 빚이 없다면. 다른 거 볼게요. 자, 이걸 좀 어렵게 하시는데, 매각 시점에서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다면, 자, 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매각 시점에 미 잔액이 있대요. 그 위에 게 큰 편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매각 시점에 미상한 대출 잔액이 있으면 빼줘야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세전 매각 현금흐름이 총 매각 대응보다 작겠죠. 빼줘야 되니까. 맞나요? 자, 가능 총소득에서 아까 공신 및 불량부채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였어요. 제하고 기타 소득을 합해서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유효 총소득은 순소득에 비해서 큰 편이죠. 위에가 큰 편이잖아요. 과세세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세금이 있다면, 과세세상이 된다면 세전은 세후보다 크겠죠. 빼니까. 그런가요? 자, 40번 갑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공부 감소에 소득세는 포함됩니까? 영업경비 포함이 안 됩니까? 영업경비에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불포함된다. 포함된다. 소득세 안 들어가잖아. 그렇지 않나? 그렇죠?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만 있는 게 아니라 매각도 있죠? 유효는 어디에서? 유효는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금 및 불량부채에 대한 손실과 기타 수입을 반영했죠. 세전은 순소득에서 부채 수익을 차감했죠. 자, 아까 요거 알아요? 순대감이 아시죠? 영업소득세를 구할 때는 건물의 감가상각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지만 빼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5번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다 풀어드리는 건 기출이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41, 42를 한번 보세요. 41, 42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저 보세요. 자, 유효까지 볼 수 있고요. 순소득까지 볼 수 있죠. 그럼 유효까지 산정되는 거 필요한 거와 순소득에 산정되는 거 필요한 거를 찾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41번은 힌트를 드릴게요. 순소득은 빚 뺐어요, 안 뺐어요? 그럼 빚을 고려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정답은 이자 비용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어떻죠? 임대료 수입 알아야 가능 총소득을 구하잖아요. 공시를 빼줘야 되고, 주차 수입이 영업의 수익이 들어가니까 위에 있잖아요. 알아야 되고, 화재보험료도
영업 경비에 들어가니까 빼줘야 되니까 필요하죠. 40억 원. 유효 있죠, 유효. 찾았습니까?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저 보세요. 유효는 그냥이요. 밑에 게 다 필요 없어요. 그 위에 때 가는 말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임대료수 말아야 되겠죠. 저도 해봐요. 영업소득세는 몰라도 되죠. 이자도 안 해도 되고 영업의 수익 알아야 되죠. 왜? 칠판 봐요. 영업의 수익을 알아야 기타 둘을 구하는 거잖아요. 두 개만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영업 경비 몰라도 되고 감가상각비 몰라도 되죠. 아 쉽죠. 두 가지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인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43번이 최근 문제입니다. 아 난이도 높아요. 얘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런가요? 순소득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얘기해 보세요. 기타 소득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매도 비용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알 필요가 없죠. 순소득은. 그런가요? 취득세는 언제 들어가는 거죠? 취득 때 들어가는 거지 운영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어가고 미상환 저당잔금도 안 들어가죠. 처분에 가야 되니까. 아니 지금 나 순소득 하고 있어 이거. 기타 소득만 들어가. 현재 주소에. 재산세도. 왜? 영업경비에 포함되니까. 양도소득세. 왜? 처분이니까. 그러면 기업미음만 들어가지 순소득은. 그래요? 칠판 보세요. 세전지분복기액 있죠? 얘는 매도비용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 매도비용 알아야 되고 미상환 저당잔금 알아야 되죠.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최근의 경향이 43번입니다. 그러니까 43번이 41, 42, 43번이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4번은 종합선물세트이기 때문에 옳은 거. 자, 요구 수익률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죠, 최소. 그죠? 최소.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시죠? 최소, 최소. 그래서 항상 요구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자, 따라서 요구는 최소가 나와야 된다. 우리가 왜 최소 요구치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최소한의 수익률이에요. 투자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그냥 세전을 순서적으로 고치세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이건 총투자 수익률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고쳐놓으세요. 기대가 요거보다 작아야 투자해요? 커야 투자해요? 커야 투자하죠. 자, 순소득 산정에서 재산세는 차감해도 되죠? 영업경비니까. 근데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영업경비가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죠. 자, 해수 불가능한 임대료가 공실이었죠? 이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영업경비에 불포함돼서 산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정답 4번이 맞나요? 네. 2번은 그냥 순소득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다음 시간에 갈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뒤에도 틀렸어요. 지분투자가 아니라 따로 총투자액. 그래서 순소득을 총투자로 나눈 게 이게 종합자본환율이거든요. 이따가 나중에 또 갈 겁니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얘네들 내가 나중에 풀라 그랬죠, 그죠? 자, 갑니다. 근데 이제 풀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자, 지금 이렇게 갑니다. 가능 총소득도 구해야겠죠? 천천히 갈게요. 갑니다. 건축 연면적이 1800에다가 유효 임대 면적이 0.8이에요. 그 다음에 5,000원을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 720만 원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빨리 구하는 방식은 자 갑니다. 가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공실이 10%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요게 72만원이잖아요. 그럼 또 빼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1-0.1이라는 거는 여기다 0.9를 곱하면 얘가 떱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10%를 빼니까 얘가 0.9를 곱하면 나온다니까요. 빨리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그럼 여기다가 얘 50%잖아요.
그럼 이거는 1-0.5라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0.5를 또 곱해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가정은 720에다 예예 곱하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계산기 있으십니까? 그래서 자 두들겨보세요. 자 720만원도 그냥 720만 두들겨보세요. 곱하기 0.9 곱하기 0.5를 두들겨보세요. 324가 나오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슨 말이냐? 아니, 교수님, 그 뭐에 도대체 그러지 마시고, 770만원을 또 빼면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이 두 작업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0.9를 곱해보면 되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두 번만 두드기시면 324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은 46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공실이 5%입니다. 그러면 자, 잡아보세요. 가는 총소득이 4,800이죠.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은 5%를 빼라는 거는 1-0.05를 빼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0.95를 때려보시는 거죠. 때려보세요. 0.95. 아니 4,800에다가 0.9를 떼시면 돼요. 그럼 4,560이잖아요. 그런가요? 아, 뭐 교수님 뭐 그렇게 해요. 그냥 5% 이게 계산 두 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5%에서 또 빼느니 여기다가 바로 곱해버리면 4560이 나오는 거죠. 언더스탠드? 아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연습 게임 할게요. 자 아까 일로 와보세요. 아까 10%면 몇 정도 10%를 빼라면 몇 점 몇을 곱해요? 0.9.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5%면요? 0.9. 40%면요? 0.6.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예? 60%를 빼라면요? 0.4. 50%를 빼라면 0.5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계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계산을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5% 한 다음에 또 그걸 또 나누셔야 되면 빼기가 힘들거든요. 그 뉘앙스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죠? 5%는 더 힘들잖아요. 5%를 빼서 또 하느니 0.9를 때려버리신 거죠. 그러면 4,560이 나온 거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래서 영업경비가 얼마입니까? 불러 주세요, 좀. 240이죠, 그죠? 그럼 빼면 되죠? 만원 생각됐습니다. 그러면은 4320 나오나요? 네. 4320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합니다. 네. 그 원금과 이자를 찾아서 더하셔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원금 얼마예요? 이자. 이 더해서 빼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맞죠? 네. 왜? 부채 서비스액은 두 가지를 더 더해야 되니까.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럼 얼마를 빼줘야 되죠? 1,000을 빼주는 거죠. 그럼 3,320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까 그럼 순대가미로 가는 거죠. 순대가미. 순소득이 아까 얼마였죠? 4,320. 그러면 대체가 없죠? 그럼 감가와 이자를 빼주면 가세소득이 나오겠죠. 감가. 200. 이자. 1,000이네요? 그러면 3,320이네요? 여기다가 세율이 얼마? 그럼 0.2를 때리는 거죠. 3320에다 0.2. 그러면 664가 나오죠. 그런가요? 그럼 664를 갖다가 대입시키는 거죠. 그죠? 664 빼면 될까요? 3320에다 664 빼면 1656이 되는 거죠.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를 뽑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가장 별표를 3개 정도 쳐 놓으시고 우리가 가장 그래도 좀 출세될 수 있는 부분을 넣으신 겁니다. 꼭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이라 제껴라. 제껴서 나중에 이제 푸시는 게 좋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 볼게요. 174페이지는 한 방에 갔어요. 720에다가 그냥입니까? 0.9를 곱했습니까? 그 다음에 0.5를 곱하니까 324가 떨어진 거죠. 아까 45번은 가능 총수기 구하기 어려웠던 거지
세후는 순서도까지는 구하기 쉬웠던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46번은 4,800이었죠? 네. 공실이. 5%니까 0.95를 떼는 거죠. 그러면 0.95를 곱했죠? 그럼 4560이 나왔죠? 240을 빼면 4300이 나왔죠? 중요한 게 부채 서비스액은 뭐와 뭐를? 원금하고 이자. 1000만 원을 뺐죠? 3320이 나왔죠? 그럼 아까 순대감이 기억하시죠? 그래서 순영업수익 4320, 감가 200, 이자 800, 3320이니 0.2는 664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656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시간이 나오면 나중에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죠? 가공기 이용순으로 해서 갈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왜냐면 이거보다 황당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딱 봤는데 보지도 못한 문제들은 그건 완전히 그냥 찍으셔야 되는 거고, 이건 가공기 이용순이잖아요. 건용도염리 맞추셔야 되니까 꼭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지금 들어와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별표를 좀 칩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일단은 답만 좀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다시 한번. 37번의 정답은 3번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자, 이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됐어요. 따라서 유영순. 그럼 순은 유에서 뭐예요? 영업 경비를 뺀 거지 3번을 표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38번도 뭐가 틀렸나요? 세전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거죠. 가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가요? 그다음에 39번은 4번은 순소득과 세전은 동일할 수 없다. 있다는 거죠. 왜? 빚이 없으면. 동감하십니까? 40번의 5번은 영업소득세는 그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불포함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1번은 순소득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자 안 들어가죠. 그러면 5번 룰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42번 같은 건 어떻죠? 자, 42번은 유효까지만 고르라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수익과 영업의 수익만 들어가지 다른 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는, 자, 가는 운영이고 나는 처분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는 기억하고 미음이 들어가고 나는 니은하고 리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44번이 좀 어렵지만 요구 수익률은 최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2번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게 총투자 수익률이 있다. 종합 수익률. 종합 자본 환원율 기억나시죠? 그래서 순소득 순수와 역수 관계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순소득 순수를 지분 투자로 나누는 거죠. 얘기 좀 해 봐요. 이게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넘겨보세요. 요약집 가시면은 또 어디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128페이지 가시면 다음 주에 할 거지만 거기 보시면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128페이지. 순소득 순수와 역수관계는. 그죠? 그게 바로 종합자본 환원율이 총투자 수익률이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순소득을 총투자로 나눈 거죠. 지금 128페이지 메뉴에 두 번째 자본환원율 보고 있나요? 이게 종합자본환원율이 총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럼 순소득을 총투자로 나누는 거죠.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럼 아까 44번의 2번은 어떻게 돼요? 총투자 수익률은 종합자본환원율이니까 순소득을 총투자로 나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후술할 겁니다. 그런가요? 그 다음에 3번의 기대가 요구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고, 4번의 순소득 선정에는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죠?
차감해야 되고. 근데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그죠? 맞나요? 자, 여러분들 공시 및 불량 부채가 이게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잖아요. 자,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5번. 45번 펴보세요. 45번. 자, 45번은, 자, 다음에 가공기 유용순. 자, 46번은, 다음에 가공기 유용순. 부세 영세. 그럼 여러분 45번이 더 쉬운 문제일까요? 46번이 쉬운 문제일까요? 45번. 왜요? 한 번 읽은 게 아니라 순소득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순소득까지 끊을 수 있고 세후까지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6번은 완판이고 그 다음에 45번은 가공기 유용순까지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45번이 나와주는 게 좀 낫겠죠.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저번 시간에 제가 175페이지까지 풀라고 했죠. 넘겨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는 223페이지입니다. MBS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MBS 종류까지 갈 건데, 일단은 뭐 딱 그 진도로 마치지 않고 혹시라도 중간에 끊으면 끊을게요. 근데 지금 풀어온다는 자체는 좀 여미 복습을 예습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물론 뭐 그 전에 끊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223페이지를 목표로 한번 푸는데 다음 주에 그렇다고 해서 또 진도 마치려고 빨리 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라도 좀 안 되면 그 중간에서 좀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냐면 또 이 이상까지 풀어온다고 해서 제가 또 말이 막 빨라지면은 지금 진도는 거의 마칠 수 있거든요. 지금 8주 과정이니까 그냥 풀어만 오세요. 그죠? 그러면 그게 MBS를 들어갈지 아니면 1차, 2차 시장까지 들어갈지는 제가 다음 주에 판단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